안녕하세요. OCN 타임즈에서 이진우 역을 맡은 이서진입니다. 타임즈는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정치 스릴러물이고요. 좋은 배우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조그만 언론사에서 대표 겸 기자인 역할이고요. 이 임무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싫어. 그냥 싫다고. 안 써. 여자친구한테는 써본 적 없는 편지를 너한테 왜. 만나자고 할 땐 안 만나주더니 왜 숨어서 봐. 변태야? 잘못된 게 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게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든. 네, 안녕하세요. 서정인 역할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정인 캐릭터는 일단 기자이고요. 좀 정의감도 투철하고 아버지가 대통령이지만 그런 혜택을 받기보다는 좀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싶어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이진우와 함께 손을 잡고 또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안의 국회 통과 때문에 의원님들을 뵙자고 한 겁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모른 척한다고 없는 일이 되는 게 아니야. 외면하지 말고 대면해서 부딪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 아버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아니 좀 해달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어. 너도 알잖아. 제가 조만간 증거 찾아서.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무슨 증거. 안녕하세요. 저 이진우 기자입니다. 내일 인터뷰할 거 질문지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러시네. 아, 저 착각한 게 없다니.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끊을게요. 너 같은 새끼한테 속을 만큼 허술한 사람 아니야. 알아? OCN 드라마에 지속적으로 팬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대본을 가지고 옆에서 많은 도움 주시는 선배님들과 함께 작품할 수 있게 되어서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첫 촬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뭐 투잡이냐? 야! 선장님! 제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와, 씨알도 안 먹히는데 어떡해. 왜 그래? 형이나 어디 아파? 그 모든 것이 정치 공작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직 대통령 주인을 기억하고 나라 참 잘 돌아가네. 같은 회사의 동료가 가까운 이웃이 던지는 무심한 말에 이들은 오늘도 상처를 받으며 투쟁이 이어갑니다. 상황이 나빠졌어요. 7일 뒤에 우리 아버지가 죽을 거예요. 사건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어떤 놈들이 조작했는지 아실다 이거죠? 여기 얽힌 진실을 알아내지 못하면 또다시 일이 되풀이 될지도 몰라요. 촬영이 끝나고 내년에 선보이게 될 텐데 그때까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방송 날짜 다가오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과 방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OCN 토일 오리지널 타임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CN 토일 오리지널 타임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